제46기 일본 기성전 도전 3국 이야마 유타 도전자죠. 그리고 이치리 기료 타이틀 보유자입니다. 일본 화면에서는 이야마 유타 기성대 이치리 기료 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야마 유타 구단이 갖고 있는 거는 큰 기성 기세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발음으로. 그리고 이치리 기료 구단이 갖고 있는 기성은 고세이라고 하는 작은 기성전입니다. 서열 6위 기전에 지금 서열 1위 타이틀 보유자인 이야마 유타 구단이 도전자로 나선 건데요. 1국에서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이겼고, 2국에서는 타이틀 보유자인 이치리 키리오 구단이 이겼습니다. 1대1 상황에서 맞이한 제3국입니다. 일본 기전은 더미 6집반,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은 각 4시간이에요. 3대 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거리 바둑은 아니고 하루에 두는 건데, 그것도 제한 시간이 4시간이라서 아침 9시에 시작하면 8시간, 점심시간 9시간 하면 6시, 오후 6시부터 초읽기에 몰리기 때문에 저녁 7, 8시 좀더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또 초읽기가 또 1분 초읽기 5번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 늦게 끝날 때도 있고, 하여튼 긴 바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약간 일본 기사들은 아직도 바둑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본에서는 바둑이 스포츠가 아닙니다. 예술 부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바둑에 이렇게 좀 폼을 잡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저는 일본 바둑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한쪽은 승부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예술을 하고 있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술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승부를 하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좌학이 요 인공지능 정석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꼬부리고, 이 안쪽으로 잡는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를 밀어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거 밀어주지 않습니다.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더라도 그냥 이렇게 받겠지만, 요게 돌이 없는데 이렇게 진행된 게 백이 더 유리하냐. 그래서 최근에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둡니다. 뒷맛이 아깝고 나쁘거든요. 뒷맛이 나쁜 수를 두기 싫다라는 거는 프로나 아마추어나 똑같습니다. 이게 뒷맛이 없고 깔끔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정석이죠. 여기서 이수는, 좀 독특한데요.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블루스팟은 아니에요. 블루스팟은 오른쪽에 두는 건데요. 이렇게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뭐 블루스팟 아니라고 다 나쁜 수 아니잖아요. 취향으로 둘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나오고 요수도 사실 앞에서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일단은 점잖게 두다가 들여다보지 않고 이렇게 한칸 뛰어서 점잖게 두려나 보다 그러는데, 이수에 갑자기 끊어요. 그래서 아니, 좀 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는 진짜로 아까 건 취향이라고 약간의 차이라면, 이건 좀 차이가 좀 그거보다 커요. 아래로 받으라는 거거든요. 아래로 받고 그뭐 이렇게 지키면 여길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젖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밀때 이렇게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밑으로 받아서 실리를 지켜 놓으라는 건데, 끊었더니 단수를 치고 이렇게 돼서 귀가 고립됐습니다. 물론 중앙에 힘은 좋아졌지만 이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역전이라는 듯이 보이는데, 이야마 유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들여다본 수가 아주 좋은 수예요. 이거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모양상으로 연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손을 빼고 딴데 두면 요게 선수니까 이렇게 되면 바로 끊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수예요. 그래서 받아갖고 이렇게 둬서는 이제 뭐 얼추 비슷한 전형 그 형태인데, 여기 나올 때 이수가 문제의 한 수입니다. 초반에 흑이 약간 밀리게 된 고전의 한 수예요. 여기를 찝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백이 나간 수가 좀 이상한 수예요. 무리수입니다.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뒀어야 돼요. 이뭐 귀를 먼저 둔다든가 살리려면. 여길 찝으면 뭐 여기 나올 때 그냥 비상가로 두면 됩니다. 뭐 잡을 방법은 없죠. 이렇게 놓았고 이렇게 두고 나온다? 이거 이상하죠? 그럴 바에는 그냥 나오면 되니까. 그냥 연결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돼서 이 아래가 끊깁니다. 물론 이쪽으로 와서 얘를 공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탈출이 가능해서 이 진행은 흑이 65%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날일자로 나온 수가 무리수예요. 근데 무리수를 응징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무리수가 호수가 됩니다.
강수가 통한 것처럼 된 거죠. 이게 가끔 무리수를 두는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이라면 혜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프로들 사이에서의 꼼수? 뭐 그런 거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안 되는 수를 둔 거니까요. 이렇게 뒤로 갑자기 후퇴한 수가 그 초반에 바둑이 불리해졌어요. 이수 때문에. 자, 여기 딱 연결되니까 백의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안 하고 이렇게 두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뛸 수가 없죠. 끊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건 이제 뛸 수가 없으니까 여길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거 두는 것도 별게 없어요.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요한점 잡는 게 남겠지만 뛰고 잡을 때 이렇게 늘면 여기가 다 싸발렸잖아요. 흙이 완전히 바깥을 돼서. 그래서 이게 백이 어떻게 탈출해야 되나? 탈출을 안 하고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는 이렇게 되는데 흙이 후퇴해 주는 바람에 아주 행복해졌습니다. 땡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를 마저 둬야죠. 여기가 아주 큰 데가 많은데 이쪽을 안 두고 여기 아니 요건 하나 뒀죠. 그리고 여기 두었을 때 여기를 마저 둬야 돼요. 여기가 큰 데가 많습니다. 일단 여기를 둬서 밀고요. 막을 때 이렇게 두고 지킬 때 요거 하나 선수하면 여기 이제 단수 당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단수를 하고 그럼 이제 여기 젖혀서 한점 내는 거 여기 미는 거 여러 가지 뒷맛이 있어서 이 백은 거의 살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우변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지킬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됐으면 이거는 백의 한71% 승률 2.7집 정도 좋아요. 꽤 좋은 거죠. 꽤 좋은 건데 이걸 안 하고 바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제 흙이 반격을 원래 해야죠.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일단 반격하기 전에 얘부터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바로 반격으로 원래 이쪽 어디 두는 것도 좋은데 그거 안 왔다 치고 여기 진 것도 괜찮습니다. 백이 여기 지금 둘 타이밍을 잡기는 힘들어요. 이게 한 번에 그냥 잡히는 수가 있으니까. 여기 두고 여기를 빠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얘를 요 석점은 물론 크지만 통으로 크게 공격해야죠. 크게 공격해야 됩니다. 여기에 밀면 받고 뛰면 이렇게 해서 이돌 크게 공격하는 거와 이게 탈출해서 얘를 다시 가둬놓는 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흙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에 그 이수의 실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도 요거 하고 여기 막고 또 여기 붙이면 이렇게 돼서 넘어가면 다음에 이렇게 둬서 이제 살 수는 있어요, 백이. 근데 이걸 안에서 쌈짓 뜨고 살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쌈짓 뜨고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면 쌈짓 뜨고 사는 건데 이렇게 쌈짓 뜨고 살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얘를 크게 공격하면 좀 만회가 됩니다. 이거는 한집반 정도 크기 불리해요. 뭐37% 정도. 긴 바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요쪽으로 요 석점을 잡자. 석점을 절대 못 버린 요석으로 이야마유타부단이 착각한 걸까요? 너 이거 안 버릴 거지? 이거 지켜. 나 이거 잡으러 간다. 막 이런 얘기를 이야마유타부단이 한 건데 이치리키로가 그러시던지 하고 여기서부터 우아기부터 아까 보류했던 것을 정리합니다. 여기 정리하고 석점을 또 이거 잡은 것도 너무 작잖아요. 계속 이야마유타가 이 바둑에서는 뭐에 흘렸는지 요 석점 막대기 말만 잡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 젖혀서 막을 때 단수 치고 이렇게 둬서 이쪽을 먼저 공격한 거예요. 이 흙돌들을 여기 살리지 않고 여기는 이제 이 돌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안에서 자체로 사는 수가 있습니다. 씌움을 당해도 차단 당해도 안에서 자체로 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길 둔 건데 여기에서 흙이 이렇게 둬서 요 석점이 잡혔거든요. 이 석점은요, 위의 석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큽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집으로만 잡히는 거지만, 이 석점은 이 돌과 이 돌이 둘다 곤마인데, 가운데, 곤마 두 개가 가운데 있는 돌을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훨씬 크죠. 두 개의 곤마가 안정되는 효과가 플러스 알파인데, 이 플러스 알파가 그냥 보통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집한채 샀더니 벤츠가 딸려온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갖다가 잡은 거죠. 아주 요석을 잡아갖고 바둑이 그냥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뒀어야 되냐? 여기서는 살려야 돼요. 여기다 두면 연결은 되잖아요. 물론 이렇게 뒀을 때 여기 이제 여기 사는 형태를 갖추려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나가서 그럼 이거 받아야죠. 여태까지 이거 석점 잡겠다고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뚫어도 요 돈은 살았잖아요. 이쪽은 뚫으면 잡아서 사는 거니까 살아있죠.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100도 여기에다 살면 여기 살면 이돌 끊어지면 이쪽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크게 승률이 한 30%는 됩니다. 한 3집 정도 불리한데 30% 정도 돼요. 아직 긴 바둑에 사람 바둑에서 이 정도는요. 장고 바둑이라 해도 또 그런 인류 기사들의 바둑이라고 해도 아직은 5대 5인 거예요. 사람 바둑에서. 사람 바둑 3집 별거 아닙니다. 한수 실수에 5치씩 실수할 때도 많은데요. 뭐. 그리고 이거 얼마 안 뒀잖아요. 변수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놨으면, 그러니까 연결해 놨으면, 좀긴 바둑인데, 뚫린 다음에는, 사실상 원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끝났어요. 승률이 90몇 퍼센트로 쭉 기울었습니다. 요 석점을 잡은 거로, 흙도 얻어도 둘수 있다. 이야마유타보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대국할 당시에는. 형세 판단이 어렵잖아요. 돌들 몇개안 넣어져 있기 때문에 집 계산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집이 크거든요. 백집은 이게 요석을 잡았다뿐이지 집 자체는 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흙은 그 다음에 집이 없어요. 반면에 여기 알토란 같은 실리 있죠? 여기 또 알토란 같은 실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백의 선수예요. 이렇게 찔러놓고 여기서부터 이 돌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세력이 아니라 약간 약한 돌을 비슷하게 돼갖고 공격을 당합니다. 여기 두어서 쭉쭉쭉쭉 밀어버리니까 여기 갑자기 그냥 하얀 그 눈썰 매장 뭐 이런 게 생겼어요. 하얗게 됐죠, 하얗게. 하얗게 눈이 내려갔고, 근데 그런데 이거를 여기를 그냥 깨고 있다 귀를 뺏겨도 집으로 부족하니까 일단 귀부터 그냥 귀에 실리부터 챙겨놓고 그 다음에 또 이대만 또 살려놓고 또 여기 씌워서 이쪽 뒷맛을 노렸더니 그건 그때 얘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 쳐들어와서 여기 다 깨고 살겠다. 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 기껏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여기 툭 들어와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치리키료가 어허 형님 왜 그러시나? 이치리키료가 97년생, 이야마유타가 89년생, 8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형님 왜 그러세요? 어딜 들어오세요? 하고 딱 차단하고 나서죠. 그랬더니 뭐 어디긴 어디야. 아, 여기 들어갔지. 그러고 또 푹. 그랬더니 아예 안 돼요. 또 푹.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흑대마의 사활이 걸린 사활바둑이 됐습니다. 이 광활한 데에서 흑이 살면 흑이 이기겠죠. 여기 다 깨면은 뭐 백이 집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백도 절대로 용납해 줄수 없죠. 용서가 안 됩니다. 잡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양으로 봐서는 처음에 저 이거 당연히 살줄 알았어요. 이런 거잘안 죽잖아요. 프로바둑들 해서. 그런데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사실은 좀더 이런 수는 진짜 이거 진짜 너무나 결연한 의지 아닙니까? 이런 수는 좀전 그냥 쉽게 뭐 이런 식으로 막아서 잡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두다 이제 위쪽에 조금만 삭감을 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서 이렇게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못 살아요. 주변이 워낙 철벽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아, 요게 마지막 욕심을 부린 수인데, 처음에 인공지능은 여기다 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두면 그래도 일부 살린다. 처음에 인공지능이 보여준 수순입니다. 다음에 여기 차단하는 거죠. 지금 실전에 둔 곳, 거기가 급소라는 거죠. 여기 차단하면 여길 끊어요. 돌아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빈 삼각을 두면 잡습니다. 그리고 단수 치고 이을 때요 넉점 살아가야죠. 그때 요렇게 단수 치고 요렇게 나오면 이제 위쪽이 약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이제 차단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 연결하고요. 들여다보고 쌍립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요 돌도 씌우면 갇히니까 나와야 되는데
이때 붙이고요. 그러면 요렇게 호구되는 급소를 나오는데 들여다보고 젖히면 막아야죠. 요렇게 두면 살아왔어요, 요만큼. 물론 요 본진은 다 죽었는데 본진은 다 죽었는데 요만큼이 백진을 깨고 살았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이제 이 백대마도 살아야 되는 바둑인데 이 바둑은 요렇게 되면은 한 2.5집, 두집반 정도 백이 좋아요. 승률은 여전히 백이 한73% 정도로 많이 우세합니다만 아까 이거 다 죽었을 때 그런 모습 일단 15집 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집반 차이면 아직 끝내기가 좀 남았으니까 좀 여기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게 처음 인공지능에 얘기했어요. 처음에 인공지능 얘기.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시간을 많이 줬더니 시뮬레이션을 시간을 많이 줬더니 여기에다 둬도 밀고 다 잡으러 온다. 아까처럼 요만큼 두고 일부 살려주는 게 아니라 다 잡으러 온대요. 그리고 여기를 밀면 여기. 그리고 여기 두면 이렇게 씌워서 한 놈도 살려줄 수 없어. 뭐 그런 거 옛날 영화, 전쟁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 한 놈도 살려줄 수 없다. 전부 추격해서 다 잡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두면 흙이 요거 들여다보고요. 두고. 사실 모양상으로는 살것 같은 모양인데 이게 주변 백돌이 워낙 철벽이니까 그게 잘안 됩니다. 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요쪽 이런 거 선수하려고 하는 건데 잘안 됩니다. 요거 두면 여기 요렇게 집을 못 내게 하는 거고요. 단수. 그리고 여기를 밀고요. 또요 단수 선수 하나 하고 여기를 끊습니다. 그때 여기를 콱 집어요. 여기 끊는 거는 이렇게 돼서 잡힙니다. 요게 선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둘때 여기 건너붙이는 게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를 이어야 돼요. 건너붙이면 여기 한집 나는 것 같군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를 콱 찍고 찌르면 요게 선수돼도 이게 집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다 잡히면 몇 집이냐? 한 33집, 뭐 35집. 백이 엄청나게 이겼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게잘안 돼요. 그럼 과연 인공지능이 처음에 봤던 것처럼 타협하고 뒀을까? 이렇게 둬서 다 잡으러 갔을까? 이치리키료가. 그거야 뭐 진행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장고바둑인 만큼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치리키료가 그렇게 물러서 주는 바둑이 아닙니다. 다 잡으러 갔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도. 결국, 요렇게 둬서, 실전에 이건 너무 알기 쉽게 죽었습니다. 떡보기에 요렇게 두면 살것 같지만, 그 다음에 집이 안 나요. 요거는 뭐 너무 알기 쉽게, 이거로 죽잖아요. 요쪽은 젖혀도 다 받아도 집이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둬도, 그냥 이렇게 찝으면 집이 날 수가 없죠. 또, 이렇게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둘 때, 이렇게 두면, 집이 날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이런 게 받아주면 집이 못 납니다. 이게 집이 못 나니까 실전에서 그렇게 안둔 거죠. 자, 들여다보고 다른 수를 뒀는데 끊어버리고 악착같이 다 잡으러 갑니다. 다 끊어서 다 잡아버리니까 이쪽이 먼저 잡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뭐가 안 돼요. 여기 한점 잡히는 것도 있고 바깥에서 뭐 탈출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몰살당하고 이야마유타부단이 돌을 거뒀습니다. 이야마 유타구단이 며칠 전에 끝났던 본인 방전에서 시바노 도라마루한테 4대3으로 이겼지만 2, 3, 4, 9, 9질때 대마 다 잡히고 졌거든요. 이게 질 때는 대마 다 잡히고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마 유타가 아니 너희들 이길 땐 이야마 유타가 지금 시바노 도라마루 99년생, 이치리키료 97년생 한참 동생들하고 두는데 일본은 또 형동생 관계가 서열이 엄격하잖아요. 일본이 원래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되게 그게 더 엄격한 나라인데 아니, 너희들, 왜, 나하고 둘때 이렇게 맨날 대마 다 잡고도, 라고, 투덜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왜 이렇게 맨날 대마가 다 죽죠? 바둑이 대마 다 죽고. 이제 4국은 한달 있다 8월 17일 날 되는데요. 과연 2대1로 또 지금 몰리고 있는 이야마 유타구단이 4국에서 반격하고, 최종 5국으로 몰고 갈수 있을까요? 작은 기성전, 일본에서 벌어지는 작은 기성전 도전기 계속해서 나중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